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도 대학리그만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은 이번 시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홈팀 동국대학교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위상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팀이죠. 중앙대학교가 맞붙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세찬 가드, 그리고 이진석 포워드, 이기준 가드, 문상욱, 그리고 신민철 포워드, 이렇게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양형석 감독이 이끌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입니다. 백승환 가드, 그리고 정호상 가드, 변준영 가드, 그리고 주경식 포워드, 그리고 이민석 가드, 그리고 서대성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그리고 중앙대학교 맞대결, 이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 중앙대학교가 먼저 점프해서 공을 따냈습니다. 두 점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중앙대 김세창 안쪽, 또다시 끊깁니다. 자, 공 뺏겼죠. 자, 또다시 빠르게 나가죠. 앞쪽으로 얼리어 패스. 다시 외곽. 아, 여기서 또 걸리나요? 하지만 정우상 잡았고 인사이드 비었어요. 주경식 마무리합니다. 중앙대를 제가 개막전 때 만났는데 강호 고려대를 상대로 지긴 했습니다만 고려대를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그 외 경기들에서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점프슛 두 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주경식, 그리고 달립니다. 오른쪽 어루 패스, 그리고 레이업. 그림 같은 장면. 변준영 그리고 주경식 콤비가 만들어냅니다. 인사이드. 자, 변준영이 수비하고 있는데요. 자, 변준영을 젖히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곽 변준영 다시 왼쪽 샷클럭 6초인데요. 블록슛 진석에게. 그렇죠. 다시 열렸어요.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2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터치아웃. 능력을 확인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상욱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올려서 득점 만들어내는군요. 정우성. 자, 이번에 블록슛 걸립니다. 그리고 또 공을 다시 뺏어내는 중앙대학교. 1대1. 다시 뒤로. 자, 주경식 올려봤어요. 주경식의 파워 있는 드리블에 이은 득점입니다. 25대9. 석점 올라갑니다. 신민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세창 오른쪽 문상욱 열렸습니다.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신민철, 그리고 문상욱 드롭에서 성공합니다. 주경식 안쪽으로. 자, 더블팀 걸렸는데 올라가나요? 올라갔어요. 마무리하는 조우성. 이게 높이의 힘이에요. 그렇죠. 네. 오른쪽 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따냈고 문상욱, 김세창이 더 빠릅니다. 네. 김상욱 레이어, 김세창 레이어. 네. 자, 동국대학교가 따냅니다. 동국대학교 자 달려가죠. 하지만 김정호가 뺏깁니다. 김정호 뺏겼고 문상욱 레이어, 그리고 다시 한번 바스켓 카운트. 중앙대는 어쨌든 추격전을 좀 펼쳐야 하고요. 뭐 떠나는 일 수도 있지만 동국대학교는 턴오버를 좀 줄여야. 네. 또 좋은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몸처럼 기회가 나지 않고 드리블 다시 외곽 이진석 멀리서 던졌는데요. 어우,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티빈도 통하지 않고요. 다시 달려가는 동국대학교. 7점 차인데요. 주경식 하지만 슛블락. 그리고 문상욱의 레이업. 아, 슛블락이 나왔고 이게 한 번의 공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동국대 리바운드, 동국대가 석공으로 나갑니다. 가운데서 왼쪽 내줬고 주경식 바스켓 카운트요. 자, 중앙대 오늘 지독하게 슛이 안 들어가고 있고 동국대 역습 더블 클러치 마무리 김종호. 김세창 왼쪽으로 내줬고 신민철 드라이빙. 신민철 성공합니다. 이민석. 자, 주경식 올라왔고 주경식 이겨내면서 득점. 다시 신민철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변준영 석점 들어가네요. 이 순간 에이스 변준영이 도망가는 점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에이스답게 중요한 순간에 석점을 넣어줬고 신민철 다시 한번 석점.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2초. 주경식 성공하면서 바스켓 끝. 왼쪽 던집니다. 정호상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티빈 성공합니다. 조우성이 여기서 두 점을 성공하면서 5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결전의 4쿼터가 시작됩니다. 김세창 또 드라이빙이죠. 김세창! 아, 정말 드리블 잘하네요. 14대51 석점 차입니다. 변준영 던질 수 있어요. 석점! 성공합니다. 변준형!
자, 변준영이 살리기 시작. 또 다시 뒤로 패스. 그리고 마무리. 변준영과 주경식이 다시 하나 합작해냅니다. 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기회가 오는데요. 더블 클러치 마무리. 신민철 다시 밀렸고요. 실책입니다. 스틸 가로채기 2대1 왔고 블록슛. 위에서 내리찍는 변준영의 멋진 블록슛. 그리고 찬스를 맞이하는 동국기학교. 아, 이번에 인사이드 높이를 이용해서 올라왔는데 걸렸고, 그리고 공격권 주먹으로 넘어가나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전에 서대성 감독이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들어갑니다. 다시. 김세창 파고들 메슬레이어.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힘이 아주 좋은 김세창입니다. 준영 중거리 또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연결 또 빨리 달려갑니다. 올라가겠죠? 빠른 김세창 더블 클러치. 또 한 번의 멋진 그립 만들어내면서 네. 점수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다시 이민석 석점 들어갑니다. 주경식 아이솔레이션 1대1. 주경식 마무리하는군요. 자, 이 선수가 넘어졌다 공격하면 안 되는데. 자, 아이사이드 비었어요. 이기주 문상욱 들어옵니다. 문상욱 올려놨는데 바스켓 카운트. 야, 문상욱이 그림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문상욱 자 던집니다. 석점 이진석. 자, 정호상 다시 뒤쪽에서 백승환. 백승환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백승환. 자, 샤클럭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던져야 돼요.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도 못하고 갑니다. 백승환 성공했습니다. 이 득점까지 포함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71대 74. 중앙대학교가 마지막에 역전하면서 동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승 3패,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2승 2패가 됩니다.